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문법상 하나 배워보겠습니다. 약간 고급스러운 문법이에요. 한번 집중을 해봅시다. 오늘 배울 문법은 수동태라는 문법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수동태. 여기다 일단 써놓고 시작하죠. 수동태. 자, 영어로는 passive. tense라고 합니다. passive. 수동적인 이란 뜻이죠. 자, 어떤 일이 수동적으로 당할 때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 그걸 배워보는 건데. 예를 들어봅니다. 자, 누군가가 사무실을 청소를 해요. 누군가가 사무실을 청소한다. 써볼게요. somebody. 누군가가 청소를 해요. cleans. 뭐를? the office. 사무실을. 예, 누군가가 사무실 청소하네요. 자, 그럼 이 사람이 행동을 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건 동사고, 어떤 대상이 있네요. 이 사람이 이 사무실에게 어떤 행동을 가합니다. 예, 자, 이게 능동적인 행동이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능동태라고 그래요. 주어가 능동적으로 어떤 행동을 목적어한테 가하니까. 능동태. 자, 그럼 이걸 약간 수동적인 글로 바꿔볼게요. 이 사람이 얘한테 어떤 행동을 가하기 때문에, 그럼 이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는 이 사람에 의해서 이걸 당하겠죠. 그렇게 쓰는 게 수동태입니다. 한번 써볼게요. 요걸 주어로 써보는 겁니다. 써봅니다. 사무실은 the office. 사무실은 당합니다. 뭘 당해요? 청소를 당해요. 누구한테? 이 사람한테. by somebody.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by라는 거는 누구누구에 의해서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무실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청소 당합니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당한다라고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공식이 뭐냐면 비동사를 여기다 넣고 오른쪽에다가는 여기 쓰였던 이 동사를 PP 형태로 집어넣으시면 그 공식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비동사를 넣어볼게요. The office. 청소된다. 현재이기 때문에 현재를 여기다 넣어주고 PP는 clean의 PP는 cleaned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The office is cleaned by somebody. 그 사무실은 청소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그래서 수동태는 어떻게 쓰는 거라고요? 비동사를 먼저 쓰고 뒤에다가 PP를 붙이면 됩니다. 비동사 플러스 PP. 그게 수동태입니다. 한 번 더. 비동사 플러스 PP. 그게 수동태예요. 네. The office is cleaned by somebody. 그러면 이걸 과거로 고쳐봅시다. 누군가가 사무실을 어저께 청소했어요. 어저께 청소를 했다. 그러면 이 cleans를 갖다가 이제 청소했다. 과거로 고쳐볼게요. ed.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Somebody cleaned the office yesterday. 어저께. 그러면 여기 밑에 내려가서는 그 사무실은 어저께 청소됐었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어떻게 할까요? 청소됐다. 여기를 갖다가 이건 청소된다. 현재니까 된다인데 이거를 됐었다라고 과거로 고치고 싶어요. 그러면 is보다 더 한 단계 낮은 과거가 뭐죠? was를 쓰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the office was cleaned. 청소됐었다. 누군가 위해서. 언제? yesterday. 어저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자, 아시겠습니까? 항상 비동사 플러스 PP를 쓰시면 뭐뭐 당한다, 된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예를 하나 더 들어봅니다. 버터는 우유로부터 만들어진다. 어떻게 할까요? Butter 만들어진다. 자, 만든다가 아니라 만들어진다. 만든다는 make, 만들어진다는 비동사 플러스 PP 해야 되니까 is made. 이렇게 하면 되죠. 만들어진다. 무엇으로부터? 우유로부터. 이렇게 하면 됩니다. Butter is made from milk. 네. 이렇게 제가 딱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사람이 태어난 것도 수동태입니다. 예를 든다면, 아기를 낳는다가 bear예요. bear. 근데 나는 태어났다. 어떻게 해요? 나는 태어난 거는 내가 막
물론 태어나 능동적으로 태어난 거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엄마가 날 낳아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나는 엄마가 나를 낳아줬기 때문에 난 낳음을 당했어요. 엄마에 의해서. 그걸 어떻게 쓸까요? I was. 비동사를 쓰고 PP를. 이거를 아기를 낳는다를 PP로 해도 넣으시면 돼요. 그게 뭐죠? Born이에요. Bear, bore, born.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I was born 하면 난 낳음을 당했어요. 결국 난 태어났어요. 라는 뜻이 됩니다. I was born. 뭐 언제? 자기 태어난 연도를 말하면 되겠죠? In 1996. 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I was born in 1996. 그때 저는 태어났어요.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태어났다는 요 수거, 요 표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수동태는 뭐뭐를 당할 때 쓰는 표현이고 쓰는 방법은 뭐 플러스 뭐라고요? 비동사 플러스 PP. 두 문장만 읽고 마칠게요. Somebody cleans the office. 사무실은 청소됩니다. The office is cleaned by somebody. 자, 거기까지 수동태였습니다.